들어가는 이현학입니다. Hi. How are you? I'm fine. Thanks. Okay. This is YWCA. My cooking learn me. 짜자잔. 보실래요? 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잘 해놨네요. 보실래요? 바이바이. 이가 아니고 짜자잔 짠. 네. 핵발전소 중단하고 대책 수립하라. 이렇게 해서 탄핵으로 생명과학을 원전 안전 괜찮냐고 최악의 상태 위해라. 돈 말고 생명, 핵 말고 생명, 지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가발전 전구들 해서 여기 디스플레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그 20대 청소년들, 20대들은 이런 전구나 자가발전에 대한 소켓, 램프의 역사가 나오죠. 우리 이거 30볼트, 30와트, 60와트 썼고요. 이런 전구들이 자가발전을 통해서 선풍기의 풍력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기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놨네요. 체험 하나, 자가발전 자전거.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를 돌려서 여기서 그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 여기 나오죠. 페달을 구르게 되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최고의 레벨까지 올라가면 전체 전구에 모두 불이 켜진 선풍기, 믹서기, 핸드폰 충전해도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판에서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자가 발전 자전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탄핵 생명운동과 에너지 자립 지역 사회 만들기. 천안의 시에, 천안시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태양열 조리기도 나왔어요. 여기 태양열 조리기 정면에 태양 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해서 조리기 돌려서 여기 나오죠. 조리기 방향 조절, 손잡이, 입사각 조절용 표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주의사항, 눈에 보호, 조리기구 안전 사용, 선글라스 착용.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태양열을 응집해서 옛날에 돋보기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종이를 태우는 그런 실습을 했죠.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근데 이제 지금 아이들은 이렇게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램프처럼 되어 있는 걸로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태양열을 모아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체험 2예요. 이게 체험 1, 체험 2, 체험 3. 네. 이제 효모에 대한 게 나오네요. 미생물 바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이고 그리고 어류나 야채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저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균들이 발효액이 되어서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되는 균으로. 그래서 이제 페트병에 쌀뜨물, 심지어는 쌀가루, 진짜. 나오고요. 이 쌀뜨물이, 그, 퐁퐁의 역할을 하는 거. 옛날 어른들은 쌀뜨물 가지고 설거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냐면 트리오나 퐁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효액 만들기 나오죠. 이게 쌀뜨물 나오죠? 나오잖아요. 거의, 이거 나오네요. 저도 국민학교 때 그 얘기 듣고, 과학 선생님한테 제가 쌀뜨물 받아다 준 기억 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네. 정말 탐구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 이제 커머스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그 다음에 50대 취업 훈련,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력, 센터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 돌봄, 아이들 돌봄, 그다음 건강 간병 관리사, 신생아 관리사, 가정 돌봄 관리사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적성에 여러분들이 맞아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하시면 아이가 떼쓰고 할 때 짜증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보이지 않는 폭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의 적성과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돈에 포인트를 두시면 안 되고. 오케이? 네. 저는 조리가 저의 적성에 맞기 때문에 이제 조리사,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따려고 이제 여기에 이제 수강 신청하려고 왔거든요. 네.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여기 이제 나왔어요. 짜잔. 충남면 교통과도 학대 추진 안내 나오죠. 천안시 거주 장애인 동반 1인.
농어촌 무료 지역 방법, 그 다음에 카드 이용, 행정복지 여기에 나오죠. 정보를 아셔야 돼요. 정보를 모르면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못 해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영역도 넓지가 않아요.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 분과에서 이렇게 표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가만있어 봐라. 나는 2층을 어떻게 가야 되나. 여기를 옛날에 와보고 오늘 처음 오는 거라서. 직업개발부. 아, 여기가 2층.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2층 계단. 일로 가는 거예요. 2층 계단. 네. YWCA 프로그램 안내가 되어 있어요. 인포메이션, 인프론트에서 항상 이런 거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나오죠. 실업자 가정, 국비 지원 가정, 여기도 나와요. 직원 상담사 2급하고 요양보호사, 컴퓨터 왕초보, 한글, 엑셀 다 나와요. 여기도 있네. 조리 과정, 한시 조리, 커피 바리스타, 전통 폐백 전문, 그 다음에 밑반찬, 불멸의 밑반찬. 밑반찬도 분멸의 밑반찬이 나왔어요. 이렇게 쿠킹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화번호가 041-576-3069로 문의해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시기에는 배우셔야 돼요. 배우는 게 적기예요. 배우지 않으면, 여기 아나바다 여기도 있네. 배우지 않으면 시대를 대응할 수가 없어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와, 안녕하세요. 네, 좋네요. 오케이. 네,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봉사도 많이 하고 계세요. 요즘에 진짜 노년층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마인드가 마인드가 크세요. 그래서 나라를 이해하는 마음, 또 동네 주민들을 이해하는 마음에 앞장을 쓴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한민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짱 멋있어요. 바이바이. 땡큐 소 머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짜요. 짜이찐. 봉지를 마두마제. 여긴가 보다. 분부 사무실. 짠. 2층에요. 올라오시면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전 접수하러 가요. 바이바이.